네, 전번 시간보다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가볍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만 네, 원 정도 차이가 조금 더. 나는데. 네, 근데 이 피겨드가 확실히 이 디자인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뭐 이뻐요. 저는 빨간색도 뭐그 오리지널리티가 있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좀더 눈이 예, 좀 다채롭게 즐거운 느낌은 좀 있죠. 뒤도 참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쁘게 됐죠? 그래서 뭐 측판 같은 경우에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데 네. 이제 상판과 후판 같은 후판이 경우에는 아주 이 피겨드의 예쁘죠. 느낌이 확실하게 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 나머지 스펙은 다 동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지금 뭐 보면은 이것도 다 네, 비니어 탑이고. 탑이랑 네, 탑이랑 뭐 바디, 측구판 그거 말고 나머지는 넥도 같고요. 뭐 헤드머신 재질 뭐 그러네요. 뭐, 네, 그 픽업, 뭐. 상세 뭐 수치, 픽업, 뭐 포텐셔미터, 뭐 컨트롤 뭐 무슨 다 똑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무게. 무게가 이게 3.43kg로 지난 시간에 79kg보다 네, 그. 360g. 예, 네, 네. 가볍게 느껴집니다. 고 그렇습니다. 300g 여 고기 한 차인데, 2인분 정도 예, 빠져 고, 고 있어요. 차인데 그래서 차가 조금 더 가볍고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게 예쁘다. 나와 있다. 그 정도가 차이가 되는데 거기에 5만 원을 투자할지 말지는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반주 돈은 뭐 같은 걸로 해볼게요. 예. 자, ES-335 피겨드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72만 8천 원. 아, 할인가 기준 5만 원은 아니고요. 5만 6천 원더 비쌉니다. 오, 괜찮네. Made in China고요. 107cm 전장, 3.43kg의 무게, 두께는 43, 조감은 50, 12프레트 뛰뚤레는 80이고요. 레이어드 메이플의 AAA 플레임 비니어. 예, 네, 그걸 탑이 추가가 되어 있죠.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도 그렇고요. 비니어 레이어 메이플입니다. 이뻐요. 여기 마호가니 라운디드 C쉐입 넥에 에피폰 디럭스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고 그린키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 누본넛의 43mm 너트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럴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다 똑같네. 네. 305mm입니다. 305mm. 아, 요게 상세 수치에서 보면 얘는 305mm고 얘는 304.8mm거든요. 네. 어차피 뭐 차이가 난다고 공률인데, 해봐요. 우리가 알아 그걸. 네, 스케일 미크론 제일 길이가. 미크론. 근데 요새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스케일 길이가 24.75인치로 안 나오고 지금 24.72인치로 72인치. 나와요. 센치 미터 법으로 바꿨어요. 네, 628mm에 맞추려고. 네, 그렇습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퍼 프렛. 알리코 클래식 프로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에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바로 바로 여기서 똑같은 거 똑같은 픽업 세트로 네, 치고 쳐보겠습니다. 자, 팬더였고요, 풀 볼륨이었고요. 야, 저게 더 라이트하네. 어, 이게 조금 더 밑단이 약간 살짝 투박한 느낌. 네, 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yeah. 어, 좀 무게감 있는 사운드 좋아하시고 솔로 많이 하신 분은 전 시간 걸 하시고. 좀 여기저기 친다 이거저거 다 하시는 분은 요 라이트한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네. 쳐주시죠. 확실히 좀더 라이트하고 좀더 이렇게 네. 샤랄라한 네. 느낌이 샤랄라. 있어요. 네. 샤방하네요. 저는 이 취향입니다. 네. 확실히. 네. 오, 많이 샤방해요. 앞픽업은 제 취향인데 앞픽업은 저게 제 취향이네. 그렇군요. 어떡하지? 두 개를 섞어 쓰셔야 섞어 되겠네요. 쓰셔야 네. 되고. 마샬이고요.
확실히 좀 뭐랄까 힘이 있는 상태에서 좀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좀 출력이 좋은 좋은데? 그런 느낌이었고 얘는 똑같이 심플하긴 한데 그 이렇게 밀고 나온 느낌이라기보다 이렇게 촤악 펼쳐지는 그런 느낌? 네. 스프레이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좀 취향이 다르네요. 네. 네. 듀얼리스트고요, 팬더에. 얘들아 아까 야 335 갖고 무슨 룩스텍 길 치고 있네. 많이 심플하고 이것도 심플해요? 네, 심플하긴 합니다. 성격성 좀 다르죠.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짜. 깔끔합니다. 네. 자, 이것도 반주를 쳐서 같은 네. 사운드로 모니터를 해볼게요. 뭔가 위에 슥 얹혀지는 느낌은 더 좋아요. 예. 예. 같은 뭐 리프를 쳤을 때 저쪽이 이제 밑단에서 이렇게 쭉 밀고 나오는 힘, 얘는 위에 슥 얹혀지는 힘. 그런 느낌에서 두 개의 용도가 분명히 다른데요. 저는 제 취향은 이쪽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까요? 저게 그 오리지널 페퍼로니 피자라면 요 하와이안 피자 이렇게 해서 아 그런가요? 하와이안 피자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안 좋아하는데 아. 그 상큼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와이안 피자가 과연 피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게 뭐 피자 동호회를 막 해산시키고 그런데 네 맞아요. 하와이안 피자 아 정말 뭐 저는 피자의 종류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저는 안 먹습니다. 아, 저, 네. 저도 뭐 굳이 그걸 파인애플 따로 먹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거 왜 올려. 자 하여튼 그래서 선생님 하와이안 피자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에너제틱 앤 심플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제틱이라는 느낌보다는 여기저기 잘 묻히기 좋다는 느낌으로 에피션트 앤 심플이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션트 앤? 네, 에피션트. 네, 이게 그거죠. 능률적인. 능률적인. 효율적인. 네, 에피션트 앤 심플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ES335 피겨드까지 해봤는데 과연 점수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아, 저는 올릴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저는 어? GP 커브 마음에 드는데 앞이 올리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뭐 취향이 네, 문제니까. 몇 대 몇? 8.5, 9.0. 네, 저는 올라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70이면 8,000원. 0.5점만큼은 이뻐요. 예, 그리고 네. 이거 뭐 보면은 그냥 3,3호는 빨개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이런 디테일도 좀 좋아하고 이쁘잖아요. 저는 5만원을 더 쓰겠습니다. 56,000원. 자, 56,000원 그쵸. ES3서 피규어 돈을 이렇게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번에 이제 뭐 ES 컬렉션 좀 아직 남은 그 빈칸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나오면 즉시 준비해서 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까지 D-4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4일 날에 또 페이드아웃 줄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래요? 아직도 없어. 계속 그런 거야. 예.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